자, 네 번째, 좋은 꿈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우리 사람들이 또 어디서 들어서 그런 것도 알아요. 아, 좋은 꿈꾸면 이게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몰래 가서 복권을 사고 막 그러죠. 자, 좋은 꿈꾸면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꿈을 믿고 자만에 빠져서 노력하지 않을 것을 경계하는 말이죠. 나는 좋은 꿈 꿨어. 노력하지 않고 자만에 빠질까봐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사실은 좋은 꿈을 꾸면은 좋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좋은 꿈을 꿨을 적에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좋은 꿈이라고 해서 좋게, 어떤 사람이 만약에, 야, 나 로또에 대는 꿈 꿨어. 아주 좋은 꿈을 갖다니 꾸고서 이 사람이 노력하지 않고 술이라 먹고 뭐 하면은 안 되죠. 근데 사실은 좋게 이루어지는데 자만심에 빠져서 노력하지 않을 것을 경계해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또는 좋은 꿈인지 네가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흔한 예로 꽃가마 타고 가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 좋은 꿈입니까? 꽃가마 타고 가는 꿈이 어떻게 보면은 부귀영전하는 꿈이죠. 실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죽음 예지의 꿈으로서 꽃가마가 상여가 돼서 가는 꿈에서 나는 좋은 꿈인 줄 알았더니 죽는 꿈이었어요, 본인이. 이런 식의 꽤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좋은 꿈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해도 되는데 이제 꿈이 어떻게 실을지 모르니까 속단하지 말고 겸허하게 우리 사람으로서 노력할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좋은 꿈을 이야기하면은 뭐 효력이 달하는다 한다면 그러면 나쁜 꿈을 꿨을 때 동네방네 떠들면은 나쁜 꿈이 사라집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꿈을 자주 꾸는 사람은 건강이 안 좋다. 이것도 속설에 불과하고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꿈을 잘 꾸는 사람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꿈을 잘 꾼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정신 능력이 잘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 이전에 전 시간에 드렸죠. 나는 노래를 못 불러. 부끄럽게 얘기해요. 나는 달리기 못해. 그거 부끄럽게 얘기하다가 나는 꿈을 안 꿔. 아주 이렇게 고개 쳐들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똑같은 거죠. 노래를 못 불러, 달리기 못해. 나는 꿈을 못 꿔요. 더 숙여야 되는데 이 사람 당당하게 나는 꿈못 꾼다, 안 꾼다. 그러면 꿈을 잘 꾸는 사람이 사실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꿈을 꿈으로 인해서 다가올 앞날을 예지하거나 주변의 위험을 갖다가 꿈으로 이렇게 알게 해주거나. 꿈속에서 어떠한 창의적인 발견이나 발명을 하거나 사실 꿈이라는 게 신이 인간에게 내린 최대의 선물이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도 특수한 상황입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꿈을 자주 꾸는 사람이 건강이 안 좋다가 우리 인간의 이 꾸는 꿈에 일깨워주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가정인데 오늘 꿈을 꾸다가 누구한테 여기 옆구리를 베라라 채이는 꿈을 꿨다. 특히 이거 맞는 부위가 중요합니다. 여기를 갖다가 한대 맞았다. 괴한에게 옆구리 하나 맞았다. 이랬을 경우에 이제 깨고 났는데 실제로 여기가 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병원에 가서 진찰 받아 보니까 늑막염 시초였다. 그래서 이 자주 꾸는 경우에 실제로 우리 몸에 어디 이상이 있었을지게 꿈에 이제 그 부위가 계속 나타난다든지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꿈속에 나타난 부위에 대해서 정밀 진찰을 받아볼 필요가 있고요. 또요 경우에 이게 이제 뭐 악몽이라든지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그 스트레스라든지 뭐 이게 불안 심리에서 꿈을 꾸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지금 정신 건강이 좀안 좋을 때죠. 현실에서 어떤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을지게 이제 뭐 꿈만 꿨다 그러면 뭐 괴한에게 쫓기는 꿈을 꾼다. 귀신이 쫓아온다. 이런 경우에 현실에서 그 괴한이 아니고 꿈에서 현실에서 자기를 옭아매는 스트레스라든지 일거리가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린아이의 꿈은 개꿈이다. 꿈은 말입니다. 뭐 많이 배운 사람, 뭐 박사라는 사람이 꿈잘 꾸고 일자 무식한 사람이 꿈을 못 꾸고 그런 게 아닙니다. 꿈은 남녀노소 학력의 고하 여부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능력은 하나의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선천적으로 유전적인 요소가 제일 강하고요. 꿈꾸는 능력에서 어린아이 꿈은 개꿈이고, 5살짜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더랍니다. 이렇게 눈을 비비면서, 엄마, 어젯밤 우리 집에 돼지 들어왔는데 엄마 못 봤어? 이 아주머니가, 뭐, 집에 돼지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제 밑자 본전이 나고서는 복권을 샀죠. 아, 그게 그냥 당첨이 딱 됐죠.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 꿈이 뭐 개꿈이 아니고, 또 뭐 5살이고 뭐 3살이고 꿈꾸는 그 오로지 그 선명함에 따라 달려있어요. 선명함. 그러니까 인간의 이렇게 예지력이 뭐 어린아이 꿈이다 또는 뭐 무슨 꿈은 뭐 무시하다가 아니라 얼마나 선명하냐. 그런 데 따라 차오가 됩니다. 안 좋은 꿈은 그날만 조심하면 된다. 물론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꿈 가운데도 좀 경고성 성격의 꿈이 있습니다. 하여간 뭐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가 안 좋은 꿈 꿨다고 하면은 그 다음날 좀 빨랑 집에 들어간 게 좋죠. 술 먹고 여러 때 뭐 하다가 보면 뭐 불량배나 뭐 조폭을 만나든지 잘못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안 좋은 꿈은 그날만 조심하면 된다가 아니라 안 좋은 꿈이 정말로 안 좋은 꿈은 실현하는 게 보통 아주 안 좋은 꿈은 적어도 한 달 뒤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안 좋은 꿈은 그날만 조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안 좋은 꿈을 꿨을 때는 빨랑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사소한 거로 일어나고요. 크게 벌어질수록 더 크게 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꿈 꾸고서는 좀 우스갯소리로 고살 지내야 됩니다. 빨랑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야 2, 3일만 일어나야 돈 잊어버려야 뭐 만약에 몇십만 원 손실 보는 걸로 끝나는데 안 좋은 꿈 꾸고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 대형으로 크게 터집니다. 제 경우에는 저도 이렇게 날짜를 딱 보니까 보통 안 좋은 꿈 꾸고 한 일주일 뒤에 많이 저는 일어나더라고요. 기차관에서 가방 잃어버렸을 때도 그랬고 주식을 하고 있을 때니까 야 가방 잃어버렸는데 주식에서 손실 날 것 같은데 팔아야지 그러는데 현실에서 좀 손해를 봤으니까 에이 그냥 내버려뒀더니 일주일 후에 유상증자 발표해가지고 그냥 15% 가까이 13. 몇 프로가 그냥 팍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꿈일수록 사실은 빨리 일어나야지 나중에 나면은 말씀드렸지만 부모 입장에서 자식의 죽음을 예지하는 꿈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달 이전에 벌써 이렇게 들어옵니다. 한 달 이전. 그러니까 자 8번에 돼지꿈 똥꿈은 반드시 재물 등이 생긴다. 우리가 사람들이 돼지꿈 하면은 이게 재물 생기고 똥꿈 생긴다 그러는데 이 돼지꿈이라는 게 이 돼지가 이제 새끼를 많이 낳지 않습니까? 다산 또 쭉쭉쭉 커가죠. 성장성에서 그 왜 이발소 그림이라고 알 겁니다. 어미 돼지가 새끼 돼지 여럿이 젖 먹이는 거 이렇게 풍요와 번창을 비는 거죠. 또 옛날에 이 돼지 하면은 이제 물물교환의 시대에 장에 돼지 한 마리 가져가면 쌀 몇 마리라고 바꿔오고 바로 돼지가 물물교환 시대는 돈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꼭 돼지가 집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반드시 재물이 생기는 걸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재물이나 이권이. 왜냐하면은 돼지의 상징이 재물이 아니라 사람일 경우가 있어요. 회사의 어떠한 부장이 이런 꿈을 꿨으면 재물이 생겨야면 좋을 텐데 오히려 돼지같이 탐욕스럽고 뚱뚱한 새끼가 부하 직원으로 기어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돼지가 그때는 사람의 상징이죠. 돼지 꿈의 탐욕 표상 굉장히 많습니다. 돼지 꿈 꾸고서 애 가졌다는 사람 탐욕 표상이죠. 사람의 뜻으로 재물을 쓰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돼지 꿈을 꿨는데 꿈에 돼지가 들어올려는 걸 꿈에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골집에서 돼지가 들어오는 걸 마침 옆에 삽자루가 있더래요. 그래갖고 이 새끼가 어디 들어오려고 그래갖고 삽자루로 돼지를 내쫓았답니다. 당연히 될 듯하다 안 되겠죠. 이 사람은 야 돼지 꿈 꿨어 해가지고 이전에 그 화살 솔직의 복권 그 복권을 사러 나서가지고 복권을 갖다 몇 장 샀답니다. 들어오는 돼지를 쫓고서는 그래도 돼지 꿈 꿨다고 그랬더니 복권 추첨하는 날 몇 조 땡기고 10만 단위, 만 단위, 천 단위, 백 단위 따뜻하게 맞았답니다. 이제 두 개만 맞으면 이제 복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뿅 쏘니까 만약에 9 그러면 그 옆에 가서 8 하고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나가리죠. 차라리 다 맞고 끝에 거 틀리면은 악차상인지 뭔지 해서 그래도 국물이라도 떨어지는데 아무것도 안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냥 미처 알 사이에 구하고 그리고 또 그 뒤에 것도 가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 10자리 땡이죠. 그러니까 돼지가 꿈을 꾸지만 들어와야지 쫓았으니까 당연히 될 동안도 안 되는 거죠.